가슴 막 열어젖히지 말고. 저번에 너네 친정아버지 앞에서도 막 열더라. 아이고. 네가 뭔 죄냐. 겨우 21살에 애기 엄마 됐는데. 우와. 저 졸려요. 에이, 저지가 먹이고 자라. 내 팔자야. 네 새끼지 내 새끼지 막 섞어서 키워보자 어디. 네가 고생했다. 철 모르는 것들 데리고 살면서 합격까지 시키고. 대학 공부 3개월 하다가 때려쳤을 땐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. 요즘은 학벌이 중요하지 않아. 옛말 하나도 틀리지 않아. 기술만 있으면 먹고 산다. 주라 봐라. 그러게. 주먹으로 먹고 살 줄 누가 알았나? 그런 것도 자격증 있다는 거 주라 때문에 알았지. 참, 내일 엄마한테 가는 거 알지? 알지 그럼. 어머니한테 가면 자랑할 거 많겠다. 아 참, 음식은 우리 집에서 할 거니까 빈손으로 와라. 내일 주라 합격 축하도 할 겸 온 식구 포식 한번 폼나게 하자. 한우도 구워 먹고. 한우 비쌀 텐데. 인터넷으로 벌써 주문했어. 가격도 좋고 품질도 좋더라. 배달도 금방 되고. 그래, 내일 보자. 응? 야, 여자 괜찮지? 응? 어때? 나 마음에 드는데. 글쎄요. 내 친구가 고르고 골랐대. 이거 한방 갔다 오기는 했지만은 딸린 자식도 없고 이쁘고 착하고. 아, 착한 거야 두고 봐야 하는 거고 삘이 빡 안 오는 걸 어떻게 해요? 그놈의 삘은 언제 오는데? 어? 벌써 3번째 몇 번째냐? 너도 참 까탈스럽긴. 전 약간 통통한 여자 좋습니다. 통통하잖아 그 정도면. 일자로 무통 말고 허리가 잘 녹해야죠. 아, 통통한데 어떻게 허리만 짤록해? 차짐은 있습니다. 가슴은 10컵 이상, 허리는 24인치 미만. 안 왔을 때 한 팔에 쏙 들어와야 돼요. 그리고 엉덩이. 어머니 앞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이게 또 죽여줘야. 야, 위아래 통통하고 응? 허리만 짤록한 거는 그거는 바짝 마른 여자가 가슴하고 엉덩이에 잔뜩 뭔가 넣어서 수술한 거지. 원래 그런 여자가 어딨어? 저도 그게 답답합니다. 내가 더 답답하다. 야, 이거 숨 막혀. 아, 그렇게 답답하시면 끼시든가요. 아, 눈치 보지 마시냐 빵빵 끼시라니까. 너 때문에 방구단 남다. 야. 꼬매야, 꼬매야. 한 번만 봐주라. 어? 아, 그놈의 대박은 언제 나냐고. 이러다 나 노처녀 되면 어떡해. 어차피 놓쳤는데 좀만 더 기다려라. 금방 대박 터진다니까. 안 그렇습니까 형님? 그걸 누가 알겠냐. 아휴 어지러워. 아 네가 빵빵 끼라매.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아직도 엄청난 파워가. 대단하십니다 어머니. 어지러워. 정신 차려. 정신 못 차립니다. 소영이 시집 못 가는 건 순전히 네 탓이야. 응? 대박 날만 하면 네가 꼭 초친다며. 아 몰라 몰라. 큰 오빠가 책임져. 야 꼬매야 꼬매야. 잘 크고 있대. 병원 간 김에 은걸 오빠하고 데이트라도 하고 오든가. 당연하지. 너희 예정이보다 일찍 나올 수도 있대. 성질 급한 놈인가 봐. 알았어. 일찍 와. 와, 지난달보다 훨씬 많이 부른데? 그러게요. 그거 하대? 예. 이제 와서 말이지만 맨 처음 산부인과 앞에서 너 만났을 때 나 충격 먹었었다. 충격이요? 너의 부른배를 딱 보는 순간 너에 대한 내 감정이 싹 정리가 되더라. 한순간에 네가 신영이 마누라라는 게 각인됐다고나 할까? 난 아직도 나 못 잊어서 장가 못 가는 줄 알았는데. 지난주에도 우리 신랑이랑 술 마셨다면서요? 우리 신랑 그만 꼬셔네요.